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나는 버려졌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 알 수가 없다.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일들을 다 알려줄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충만한 자 마귀의 공격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 있으니 그것은 곧 이제는 제 이름을 향한 그 모든 일들을 몰아가시고, 모든 그런 환경들이 제 이름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제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두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깊은 죽을 것 같은 상처, 그 아픔, 고통,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왜 안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는 이 상처받은 인생들을 나는 은혜와 긍휼로 내 사랑으로 고쳐줄 거야, 다시 말씀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왜 우리가 기대 안 하냐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임하여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온갖 문제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또 고쳐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빨리빨리 싸매주시면 되는데, 빨리빨리 고쳐주시면 되는데, 빨리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 아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첫절 끝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그 고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치겠다는 의도, 그래서 우리로 기다리라, 기대하라고 했는데, 고치는 그 과정까지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은혜와 긍휼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호호,
아니, 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기대하라 하셨는데 딱 주는 게 무엇이냐면 너무너무도 험한 거예요. 이 떡과 물, 환난이에요. 고생이에요. 힘든 거예요. 고통. 아니, 이 지금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어디 가고 이것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 성품이 먼저 소개되고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이 환난이 왔어요? 고생이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환난과 고생을 환난으로 고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이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짜 이름이 은혜요,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들의 그 사물들의 이름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생, 생고생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좀 더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덧나는 것 같아 내가 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주님께서 스승을 주시네. 스승을 감춰두지 않고 그 스승을 통해서, 잘 보세요, 지금 이 환난과 고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사람의 이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데 먼저 또 다른 고난을 주시면서 그 뒤를 싹 따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스승,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었는데 또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과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스승, 곧 주님께서 그 뒤에서 살피는 것, 이 발걸음이 어떤가, 이 발걸음이 어떤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냐면,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사람이, 이 아픔이 어디서 왔냐면 저들의 발걸음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없이 지금 상처 아픔 이것을 고쳐주자, 지금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 신음이 어디서 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 그랬던 길을 갔던 거기에 있던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8절 9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지금 이들이 문제, 이들이.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처, 아픔, 고통,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이 불순종이 문제, 불순종. 거짓스러움이 문제예요. 이 패역함이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덕덕. 주님께서 아프냐? 고쳐주고. 힘드냐? 고생스럽냐? 그것에서 건져준들. 그게 뭐예요? 그 여전히. 이 고생과 이 상처를 자아냈던 그 출발점, 이것들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멋지세요. 고쳐주신다, 싸매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싸매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통을 주시면서 그 발걸음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할 때요, 앞에서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이리 따라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서 손잡고 갈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찻길로 가는지 어디가 부딪히는지 이렇게 보면서 가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위치는 다 애정어린 위치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잡고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라 하면서요.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딱 심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아니 아픔이 치료이 되기 전에 또 다른 고통을 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바른 길 가나? 지금 문제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다 오시면서 주님께서, 야 오른쪽 가면 안 되잖아, 왼쪽 가면 안 되잖아, 바른 길 가야 되잖아, 여기가 바른 길이야,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 갈 때에 진짜 문제가 그 걸음이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고치시고 싸매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 빨리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 고통인데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이름이 긍휼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은혜라니까요. 그 이름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진짜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가 벅찬 거. 이번 사순절에 내가, 근데 이 사순절에 내가 싸매임 받고 고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동기 설교 제목이 그러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내 뒤에서 잔잔히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좌냐 우냐 아니라 바른 길 바른 길 가야 되는 거.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베스에메스로 가는 그런 그 소가 정말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목적지에 가서 갔단 말입니다. 바울은 표떼를 향해서 갔습니다. 흔들렸던 그 인생이 표떼를 향하고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그렇게 분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통 가운데 주여 고통을 덜어주옵소서, 아니 웬 또 다른 힘든 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는데 또 힘든 일이 왔어요. 지금 치유받아야 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웬 걸 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세요. 내 발걸음이 바르게 고쳐질 그 놀라운 진짜 치유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생을 먼저 주시는 그 주님이요, 그러나서 두 번째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싸매시고 고쳐주시면서 달빛은 햇볕 같고 햇볕은 일곱 배나 밝은 그런 그쪽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쭉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일이 있잖아요. 언제? 발걸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또 다른 고생과 환난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상처받은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이. 정말 그 인생의 그 모든 그 걸음걸음 볼 때 그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하고, 그 집안에서부터 또 먼 길을 가서 외손촌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에 여러 일들을 갖다 겪으면서 정말 아픔이 많은 그런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가 여러 가지 상처가 다시 좀 싸매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처의 회복이 필요한 야곱에게 아주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4장의 일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야 잘 됐다, 뭐 그동안 이제 벌은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뭐 좋다 하면서 이렇게 지날 그때에 환난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땅은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걸어야 될 그 길로 갔던 그런 모습이 그 세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걸음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베델 가는 길을 잘 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에 1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둘로 진을 쳐주는 거예요. 뒤에서 딱 둘로 쳐서 이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도록 딱 쳐주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 바른 길 갈 때, 베델로 갈 때,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이 좌로우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좌로우로 흔들리니까는 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을 통해서요. 그래서 와, 이 환란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그 짐에 또 이게 뭐나? 여러분들 놀라지도 마세요. 그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해결될 때 진짜가 해결된 것이며, 여러분들 상처 싸매는 거, 우리 맞은 자리 이렇게 막 도덕거려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내 상처 왜 그대로 있는가, 내 고통이 왜 그대로 있는가, 이거 고치시고 일도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 병에서 놓여 강건하라, 깨끗하라, 일어나라, 나오라. 주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아픔을 갖다가 왜 못 고쳐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발걸음 문제예요. 발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발걸음이 문제예요. 질질질 끌고 가지 않는 데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걷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한 8일 정도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앞에 떠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번에 쉼을 갖습니다. 사순절 준비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8일의 길을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떠나는 날 아침에 제가 그 우리 교주원 카톡방이 있어요. 교주원 파통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나는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더 착해져서 돌아올게요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요, 그게 뭐예요? 쉼, 또 사순절 준비, 또 성경을 좀 더 이제 보겠다라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근데 웬걸 그날 저녁부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하나님 쉬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사순절 준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좀 이 몸을 좀 이제 회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좀 새 힘을 얻어 가려고 했는데 더 힘 빠진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그 여러 날에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낮이나 밤이나 하게 돼. 이게 뭐지? 제가 며칠 말씀드렸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정말 참담하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요, 내가 이 삶의 걸음을 목회 걸음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좀 쉬어서 좀 힘이 회복되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준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사순절의 주제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갖다가 기대하라라고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그 저의 이 고침이라는 것이 뭐 다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착해져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약간 생각 없이, 아니면은 그냥 깊은 생각 아주 없는 거 아니고 깊은 생각 없이 이제 착해져 오겠다는데, 내가 이 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착함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약속을 던지고 왔는데 이 착함이 무엇인가,
다 고쳐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요, 제가 다시 올 때 몸이 이제 힘들어서 온 거예요, 그때 올 때. 근데요,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일곱빛 같은 그 찬란한 기쁨이, 부여함이죠, 부여함이. 뭔가 깨닫고 온 거예요. 뭔가 진짜를 갖다 만나고 온 거예요. 내 그 육신의 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쳐야 될 것이, 내가 못된 것이 무엇인지, 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발걸음이 정말 교만했던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는지,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발걸음은 아니었는지, 이 사순절의 이 주제를 주님께서 바꿔주시면서 기대하라.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니까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몸은 힘들었으나 진짜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치유될 것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싸매시는 하나님,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생이며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이번에 이 일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전 패턴도 그렇고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치유하시는, 싸매시는 패턴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싸매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픈 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 고치지 않고 겉에 무슨 뭐 붕대만 갖고 뭐 발라주면 그게 되냐고요. 진짜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시는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떤 매맞은 자리와 우리의 아픔보다 더 깊이 있는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가만 보면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싸매임 받아야 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정말 못남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정말 교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왔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고통스러워요, 주님 나 이거 왜 환란해요, 이것만 부르짖고 있는데, 야야야, 지금 늘 발걸음 문제야. 깨닫지 못하니까 던져주는 것이 고난이며 환란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이때대로 크게 나와요. 큰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 앞에는요, 크게 주님께서 우리의 환란과 고생에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잔잔히 우리가 딱 우리의 발걸음을 참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걸음들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하면서 돌이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의 나라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이 음성을 듣기 전에 막 사람들의 의견을 내고 그러면 더더더 막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엘리야가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뭐 어떤 그런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걷게 됐고, 친정으로 그가 낙심됐잖아요. 이런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런 다운돼 있었습니다. 그런 노련남 안에서 그런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까지는 그가 그 불신앙의 자리, 그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내 하나님의 음성, 야 일어나라,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가 그 길을 다시 삼행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있습니까? 걱정에 있습니까? 염려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고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시면서 스승이 있다. 스승, 지금 이 시대는 스승이 없어요. 바른 길을 가르쳐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는 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이 어려움을 갖다 앉으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스승인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이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뭐 그룹의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네 발걸음 네 발걸음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 그래서 다 침묵하고 있어요. 가만 숨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스승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스승이 숨겨져 있어요. 목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른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교인들 무서워서 바른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얘기하면 그냥 어디 딴 데로 갈까 봐, 저 얘기하면 시험이 될까 봐, 저 얘기하면 나 미워할까 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인정받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 일이니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스승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시대는 스승이란 자들이 선동하고 있어요.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스승한 자들이 진짜 스승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뜨겁게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은 있어요. 근데 감춰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드러나서 이름이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엉뚱한 사상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막 먹이고 엉뚱한 것을 끌고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참된 스승의 발걸음을 그 발을 갖다 디딜 데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 바른말을 하면 그때 아이들이 찰칵찰칵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른말 해보세요. 그날 저녁에 아니면 그 다음날 거기에 그 아빠 엄마와 삼촌 할머니 다 와가지고 누가 우리를 갖다 건드린 거야? 누가 이 시선 소리 했어? 교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가족이 부대로 몰려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때리면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유 왜 이렇게 때렸어요? 좀 더 심하게 해주시지 할 정도로 그 가르침을 그려했던 그 시대는 사라지고 지금 스승이 없어지고 가르침이 없어지고 옳은 길 바른 길 걷게 하는 그 일들이 없어진 이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맙시다. 아멘. 때를 따라 주여 말씀을 주시옵시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말씀이 파이 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바른 길 찾아서 그것이 고쳐지고 진짜 이 문제 고쳐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 여기서부터 왔던 게 있어 싹 발걸음 고쳐지니 주여 내 발걸음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일 아니야 하시는 나의 등 뒤에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등 뒤에 있다고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막 마음대로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길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